우리 사귈래? 응, 좋아. 수연아! 수연아 뽀뽀할 때는 눈을 지그시 감고 발 한쪽 들고 하는겨! 할머니! 아이 할머니가 눈치가 없었네! 미안해! 하던 거 한번 줘야! 수연아 나 이만 가볼게. 잘가. 아빠 다녀왔어요. 어? 태성아 왔니? 아빠 이게 다 뭐예요? 우리 회사가 부도가 났다. 갑자기 찬유그룹에서 우리의 지원을 모두 끊어버렸단다. 혹시 찬유리한테 부탁해서 우리 태성그룹을 한 번만 더 도와줄 수 있는지 말해볼 수 있겠니? 아빠. 아빠가 저번에도 부탁해서 정말 미안하지만 마지막이다. 제발 마지막이니 물어볼 수 있니? 넌 찬유리랑 오랜 친구잖아. 찬유리라면 우리를 도와줄 수 있을 거야. 아빠, 우린 가진 걸 모두 잃어도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봐요. 천유그룹 도움 없이 저희 할 수 있어요. 그래, 아들. 네 말이 맞다. 다시 시작해보자. 네, 제가 도와드릴게요. 야, 오늘도 그 이야기 들었어? 태성이 회사, 태성그룹 망했대. 정말 저 태성이 형 정신 나갔다. 야, 천유리가 이거 주래. 넌 이제 이 학교에서 장학생이 될 거야. 그게 어때서? 너 조금 잘 산다고 나 때리고 괴롭히더니 꼴 좋아? 우리 회사는 이제 천유그룹의 지원을 받고 잘 나가고 있는데 말이야. 천유리가 그 행복을 얼마나 지켜줄 것 같아? 야, 까부지 마. 초록색 넥타이 주제. 야, 태성아. 너네 집 쫄딱 망했다면서? 어떡해? 이제 니네 집 반찬으로 순대 나오겠네. 이게 진짜. 아, 뭐 때려봐. 이 학교에서 퇴학시켜줄 테니까. 뭐야? 야, 이거 네 순대 여친 아니야? 순대 비린내 나는 것 같아, 천유라. 그러니까 말이야. 서민 주제에 그 넥타이는 어울리지 않잖아. 넥타이 같은 걸로 계급이나 정하고. 유치해. 야야, 좀 예쁘다고 봐주려고 했는데. 야, 내가 이 학교 이사장님한테 한마디 하면은 넌 바로 퇴학이야. 뭐? 안 되겠네. 못 믿나 봐. 야, 다은아, 이사장님 좀 불러와라. 아, 퇴학은 절대 안 돼. 나 공부 열심히 해서 졸업하고 성공한 다음에 어렸을 때부터 날 위해 고생하신 우리 할머니를 응가시켜드려야 된다고. 사정이 딱하네. 그러면 내가 특별히 용서해줄게. 그런데 어제 맞은 것이 너무 아파서 그냥은 안 되겠고. 뭐, 내 앞에서 무릎 꿇고 가난해서 미안해라고 세 번 말해볼래? 뭐? 가난한 게 왜 죄야? 너 혹시 억울해? 아니, 그러면 나처럼 부모님을 잘 만나든가. 왜 폐지집 딸내미로 태어났어? 수영그룹에서 태어났으면 이런 지옥도 안 당했을 텐데. 아 맞다, 미안해. 너 부모님도 없지? 지금 뭐 하는 거야? 뭐야? 태성아, 난 괜찮아. 아니 뭐, 싫으면 이 학교에서 이제 나가. 할 거야? 아니 말 거야? 가난해서 미안해. 뭐? 작아서 잘 안 들리는데. 천유라, 잘 안 들리는 것 같은데? 더 크게 하자. 아,
가난해서 미안해. 가난해서 미안해. 너한테 당한 치욕에 비하면 아직도 불안하지만 뭐 그래도 얼굴은 예쁘니까 한번 봐줄게. 알았어? 그려. 나 이번에 정말 괜찮은 우리 수영 그룹의 후계자를 찾은 것 같아. 그래. 이제는 이런 연기는 그만두고 수연이에게 원래 자기 인생을 찾게 해주자고. 그려. 오늘 밤에 보자구나. 학교 계속 다닐 거야? 응. 너도 있고 나 버틸 수 있어. 그래. 같이 힘내보자. 응. 먼저 갈게. 할머니 다녀왔습니다. 저는 왜 가난하게 태어난 걸까요? 우리 손녀, 놀라지 말고 들어. 넌 사실 SY그룹의 강수연이란다. 네?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예요? 이제 진실을 말해줄 때가 됐네. 자, 앞에 있는 옷을 입고 할미를 따라오렴. 사실 이게 바로 너희 집이란다. 지금까지 널 속여서 미안해. 네? 아들아, 여마다, 네 딸도 왔어. 15년 만에 보는 거지? 네, 어서 오세요. 아빠? 아빠는 예전에 돌아가셨다고 했는데? 인사드리렴. 너희 아빠 SY그룹 대표 강수호다. 안녕하세요. 그래, 수연아. 네가 갓난아이일 때 이후로 처음 보는구나. 내가 너희 아버지 SY그룹 대표 강수호란다. 네. 많이 낯설지, 우리 딸. 지금까지 부모님 없이 할머니와 사느라 고생 많았다. 어머니도 많이 힘드셨죠? 예전에는 참 얼굴이 고우셨는데 수연이 혼자 키우느라 주름이 쭈글쭈글 하셨네요. 어머니도 많이 힘드셨죠? 그래, 약속대로 수연이를 고등학생까지 키워냈단다. 바램대로 아주 착한 아이로 컸어. 그래, 우리 딸 지금까지 없이 사느라 고생 많았지. 이제부터는 모든 고생 끝을 한다. 네. 그럼 명화고등학교 입학시킨 것도 아버지세요? 그렇지. 왜 이제서야? 아빠, 지금까지 할머니까지 가난한 척하면서 평생을 왜 저를 속이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을 얼마나 원했는지 아세요? 갑자기 이렇게 나타나서 제가 부자라고, 사실 아빠가 있다고 그렇게 말하면 제가 좋아할 줄 알았던 건 아니죠? 정말 미안하단다. 너를 가난하게 키운 이유는 너희 엄마 때문이란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나는 한 번도 가난한 적이 없었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나한테 모두 가면을 쓰고 항상 다가왔어. 너희 엄마도 마찬가지란다. 난 너희 엄마를 정말 사랑했고 진심이었지만 너희 어머니는 너를 낳고도 내 부유함을 사랑했던 거였어. 너가 갓난아이일 때 너희 어머니는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웠단다. 그래서 이혼을 하고 너만 남게 되었지. 넌 내 전부였어. 나는 어렸을 때부터 내가 부자라는 사실이 화가 나고 너무 싫었거든. 너도 명화고등학교에서 느끼지 않았니? 모두가 너의 위치를 보고 사랑했다는 사실을 느꼈을 거 아니니. 진짜 나를 사랑해준 사람을 찾는 건 불가능했고 모두가 내 돈을 사랑한다는 생각에 너무 외로웠거든. 아버지는 돈 때문에 외로우셨겠지만 저는 부모님이 없다는 생각에 항상 외로웠어요. 그렇게 생각했다니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점이구나. 정말 미안하다. 하, 난 참 못된 아버지로구나. 내가 이기적이었어. 넌 내 딸이니 나처럼 만들기 싫었거든. 난 세계 최고의 부자지만 너만큼은 철저하게 가난하게 키우길 결심했지. 너에게 진짜 사랑을 알려주고 싶었거든. 그래서
할머니에게 너를 돌봐달라고 부탁했고 아버지는 너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괜찮은 사이감을 찾기 위해 널 좋은 영화고에 보낸 거란다. 그런데 이번에 너희 할머니께서 우리 수영그룹의 현명한 사이감도 찾으셨다고 하니 다시 너를 여기로 데리고 온 거란다. 저는 그래도 이해가 안 돼요. 진짜 사랑을 알려주시겠다면서 어떻게 17년 동안 저를 혼자 내버려 두실 수가 있죠? 저는 부모님의 사랑이 필요했다고요. 딸, 정말 미안하단다. 다 널 위해서 한 일이지만 내가 참 어리석었구나. 이 어리석은 아버지를 용서해다. 그렇게 아버지와 나는 한참을 울며 기쁜 대화 끝에 아버지를 이해하기로 하였다. 그렇게 나는 진짜 수영그룹의 후계자 강수연으로 살게 되었다. 어? 태성아 왔어? 어. 태성아, 이젠 내가 널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아. 가난한 나라는 걸 알아도 날 지켜줬으니까 이젠 내 차례야. 그게 무슨 소리야? 최근 수영그룹의 유일 후계자가 17년 만에 처음으로 신상에 공개되어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 후계자는 명화고등학교에 입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후계자의 바른 인성을 위해 어린 시절부터 할머니와 함께 지내며 수영그룹의 후계자임을 모르게 자라온 사실이 밝혀지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는 부모의 교육, 철학이 반영된 결과로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수연아, 나 너 진짜 이거 알고 있었어. 너 그냥 서민 노래에 맞춰주려고 그렇게 했던 것뿐이야. 진짜 미안해. 진짜 너가 수영그룹의 강수연이었어? 날 또 속였구나. 그래, 다훈아, 네 잘못이 아니야. 이 학교의 문제라고 생각해. 이 학교의 넥타이 개그 시스템을 없앨 거야. 그러니까 다훈아, 일어나. 미안, 날 널 배신했는데 진짜 미안해. 너, 저 뉴스가 사실이야? 응, 나도 몰랐던 사실이지만 오늘부터 우리 SI 그룹은 천유 그룹과 같이 일하지 않고 태성 그룹과 일하기로 했어. 뭐? 너희 태성 그룹을 위해서 SI 그룹이 지원해줄 거야. 그러니까 집안 걱정은 하지 마. 그렇구나. 예, 강수연! 날 끝까지 지옥스럽게 만드는구나. 난 한 번도 널 그렇게 만들 생각은 없었어. 네가 자초한 일이야. 그래, 너 두고 봐. 니네 집안 다 부셔버릴 거니까. 쟨 마지막까지 변하지 않는구나. 역시 넌 또 날 실망시키는구나. 학교 사퇴하고 내 눈앞에는 보이지 않는 곳으로 유학 가라. 이제 넌 내 아들이 아니다. 네? 아버지. 아버지라 그건... 부르지 마! 나 가! 그렇게 수영그룹의 후계자인 게 저라는 사실이 모두 밝혀지고 천유리는 멀리 전학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학생들을 재력으로 서열을 매기고 늦었지만 입학할 수 있는 명화고등학교의 룰을 모두 없애고 동등한 학교로 만들었어요. 수연아, 고마워. 우리 학교의 불공평함을 없애줘서. 그리고 우리 태성그룹을 도와주려고 했던 마음도. 아니야, 넌 내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란 걸 알았을 때 유일하게 손을 내밀어준 사람이잖아. 이제는 내가 너에게 손을 내밀어줄게. 고마워. 하지만 괜찮아. 우리 가족들은 도움 없이 스스로 일어나기로 했거든. 마음은 정말 고마워. 그렇구나. 알겠어. 내가 졸업하고 태성그룹을 이어받고 스스로 태성그룹을 일으켜 세우면 그때 우리 결혼할래? 정말? 그래, 넌 잘 해낼 거야.
동생님, 교훈님, 기수님, 메테오님, 사커님, 엘라님, 성경님, 규석이님, 보재미씨님, 동해님, 일진치프님, 대영님, 우훈님, 비정님, 용섭님, 아름님, 지환님, 은채님, 고질라님, 기영둥이님, 수정님, 승지세리님, 다솜님, 지혜님, 근정님, 마리오님, 변신의 고양이님, 소영님, 킹킹이님, 면우지호님, 황건님, 전국여행자님, 강아리님, 정원님, 마시오님, 정민님, 노예님, 태훈님, 백현님, 미니코님, 로즈님, 유에드님, 쾌준님, 진아님, 지현님, 리핑님, 선희님, 시우님, 장태태님, 지은님, 노다사용주님, 유범님, 퍼파님, 우왕님, 조우님.